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 소원 이루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오늘도 좋은 명언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요. 오늘 날짜는요, 7월 31일, July 31st 되겠고요. 자, 오늘을요, 우리 지금까지 항상 명언 할때늘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뭐, 그래서 영국에 무슨 뭐, 영화 배우니, 뭐, 서양 철학자니 막 많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되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신 분이 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가봐요. 굉장히 동양적인 어떤 느낌의 명언이에요. 가볼게요. Muddy water. Mud 뭡니까? Mud. 진흙이죠. Muddy. 진창인 물. 그죠? 진창인 물. 진흙투성인 물. 진흙투성인 물 던져놓고 let stand. let 뭐예요? let. 앞에서도 몇번 나왔었는데 let 뭡니까? 기본적으로 let이요. 의미가 이런 거예요. 두는 거. 뭔가 탁 둬요. 근데 let stand. 가만히 두는 거. let stand. 가만히 둬요. 진창인 물, 가만히 두라, 그죠? 가만히 두세요. 그럼 becomes clear. becomes 뭡니까? 뭔가 됩니다. 어떻게? 존재와 상태가 clear 하게 됩니다. 그럼 muddy water가요. 진창인 물 던진 다음에 가만히 두세요. 그럼 becomes clear. 다시 뭐요? clear 하게, 깨끗하게. 그러니까 진흙이 다 가라앉으면서 깨끗하게 됩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라오쭈라는 분이 얘기했는데 라오쭈가 누구냐면요 노자예요 노자 특이하죠 노자면 노자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중국식으로 읽었을 때 네, 노자가 라오쭈라고 하네요 그래서 노자 노자고 노자 다 아시죠 어떤 분인지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중국을 그러니까 한자 대표하는 발음이 라우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노자를요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라오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중국어로 발음했을 때 라오쭈라고 읽고 걔를 그냥 영어로 갖고 온 게, 네, 이게 되죠. 그래서 라오쭈, 영어로 그러니까 노자 하면 라오쭈가 되고요. 또 그럼 재밌는 거한 가지. 공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뭐 공쭈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공자는 약간 특이하게 컨퓨셔스라고 해요. 컨퓨셔스. 얘는요, 공자는 근데 이게 그 노자는요, 라오쭈가 중국어로 읽었을 때 라오쭈라서 노자가 되고요. 얘는 중국어로가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죠? 그 라틴 계열로 그 공자를 라틴식으로 표현했을 때 뭐뭐 셔스 그러니까 컨퓨셔스라고 얘기해서 공자는 영어로 컨퓨셔스라고 네 합니다. Confucius, 컨퓨셔스예요. 네.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노자는 라오쭈, 공자는 컨퓨셔스. 알아두면 좋겠죠. 왜뭐 우리 당연히 그 동양 쪽 철학가니까 알아두면은 정말 좋죠.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요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동양 사상에 나오는 노자가 얘기했던 말.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도 그렇죠. 진창인물 그냥 두세요. 그러면은 다시 클리어해집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이 명언에 대한 해설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magine that. 한번 상상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상상해 보는데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Imagine that you 당신이 행위자 당신이에요. Throw 뭐 행위자 나왔으니까 동작 나오죠. 던져요. 던지는데 던지는 그럼 대상 뭡니까? A coin. 네, coin을. 그러니까 you throw a coin. coin은 근데 어떻게? Into a stream. 네, 던져서 어떻게? Into 안으로 어머 a stream 개울 안으로 이렇게 던져요. You throw a coin into a stream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you 당신이요 take 뭔가 취하네요. 당 행위자 나오고 취합니다. A stick 스틱을 딱 취했어요. 그죠? 스틱을 취해서 and 그 다음에 착착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stir up stir 하면 뭐예요? stir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사라 플레넨토 강의 맨 처음에 나오는데 stir 뭐예요? 뭔가 휘저는 거예요. 휘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틱을 잡아 이게 스틱이라 칩시다. 스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stir 해서 up 뭔가 이렇게 up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stir up 해서 뭘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아, the mud 진흙을. 근데 어떤 진흙? on the bottom 밑바닥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올라오게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라고 나 했죠. 자, 상상해 보셨어요? 바로바로 그려지시죠. 바로바로 행위자, 동작, 대상. 뭐 그다음에 자세한 얘기 into the stream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그려 나가시면 돼요. 어떻게? 소리내어 읽으면서 쫙쫙쫙쫙 그려 나가시면 최선 네,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한번 이미진 상상해 보셨나요? 당신이 이렇게 코인 던진 다음에 나무 막대기 잡아가지고 안에 있는 그 진흙을 이렇게 막 스터업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How can you find the coin? How can you find the coin? 코인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그 아까 던져놨던 그 동전 어떻게 찾으시겠어요? 당연히 you can't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는 한 until the water 물이 becomes clear again
물이 다시 clear, 어떻게 깨끗해지기 전까지는요, 찾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You just have to wait. 당신은 그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쵸? Some problems. 어떤 문제들은요, are 그의 존재와 상태는 like that. 그거 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The harder, 더 열심히, you work to solve them. 당신이 work, 일해요. 뭐 하려고, 앞으로 solve them.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간차 녹아있죠? 어쨌든, you work to solve them. 그것을 해결하려고, the harder 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the messier, messy. SSY인데 이거를 비교급으로 휙 바꾼 거죠. 그래서 messier 더 뭡니까? 메시하게 됩니다. 뭔가 지저분하게 됩니다. 너저분하게 됩니다. They get 그들이 취하는 게 아니라 get이 뭐였어요? 그쵸. 앞에 며칠 전에 나왔었죠. get이 이 존재와 상태 이렇게 변하다. 이 상태 저 상태로 변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get 할 거예요. 그들이 get해서 더 messier 해질 거예요. 더 뭐요? 더 너저분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이거 약간 특이한 구조예요. 더 비교급 하면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돼가지고 우리 흔히 많이 하는 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The sooner, the better.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비교급 하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더 messier, 더 엉망진창이 돼갈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구조도 더 비교급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게 되는구나.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내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빨리 해결하고 싶어라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진창이 갈 수, 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있으니까 sometimes 때로는요. You just need 당신은 just need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be patient 뭐요? patient 뭡니까? 참을성 있는 거죠. 참을성 있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to 부정사 need to be 앞으로 이렇게 되라는 거. 앞으로 페이션트해지는 거. 시간차 개념 녹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당신은 그냥 이렇게 페이션트 하는 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when 뭐할때 the mud 그 어떤 진흙이요. settled 되면요. settle 뭐냐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휴 내려앉는 거니까 약간 정착하다. 가라앉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정착하다는 의미도 되고 가라앉다도 되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막 있다가 뭔가 이렇게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돌아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니까 그 머드가 그 진흙들이 막 올라왔던 진흙들이 이렇게 쭉 어떻게 settled 되면 그 머드들이 그 진흙들이 이렇게 settle 가라앉게 되면요 the solution 그 해결책이요 may become 그 해결책이 아마 됩니다 clear 그 해결책의 존재 상태가 clear 해질 겁니다 해결책이 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문제가 생길 때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막 이렇게 도망 급하게 먹고 좀더 해결하려고 뭔가 막 해보고 하는 게 때론 그게 먹힐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 그래 약간 한발 물러서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정말 더 좋은 문제 해결 방안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해결하려고 하시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어떤 약간 동양적인 어떤 느낌의 기다림의 미학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한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마무리하는 다짐까지 해볼게요. Today, 오늘 나는요, I will practice. 나는 연습할 겁니다. 뭘 연습합니까? Being patient. 페이션트한 존재와 상태가 되는, being 되는 것, 페이션트하게 되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까지 나오고요. 늘 말씀드리는 카페, 그리고 트위터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친근한 노자, 라오쥬의 명언이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강의 듣기 전에 한번 읽어오시는 게 좋고,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꼭 한번 끝나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네, 녹음해 보시라.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녹음해 보라고 늘상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녹음 한번 해보시고 스스로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네,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도 물론 여러분 이렇게 차근차근 조립되면서 읽는 그 느낌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읽고 나서 녹음하고 나서 그다음 내가 아 제대로 읽었나 나의 발음 부분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스무스하게 잘 읽고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꼭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내가 녹음한 거 다시 들어보기가 되게 민망하긴 해요. 되게 민망하긴 하지만 자 민망하다고 영어 공부 안할 겁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지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바람직한 네, 영어 구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녹음하고 자 다시 들어보는 과정도 이렇게 빼먹지 마시고 꼭 해보시라는 말씀 잔소리 약간 더 네,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쨌든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말 7월의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7월 30일 맞죠? 마지막 날 고생하셨고 내일 다시 8월 달에 8월 1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